자, 일단은 인삼 삼겹살 구이. 네. 인삼은 보약으로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요리에도 이렇게 또 쓰이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좋고 고급 요리할 때는 인삼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삼부터 어떤 인삼이 좋은 인삼인지 네. 그런 거랑 이제 손질법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좀 구매해 온 거는요. 6년근삼이에요. 아. 6년근삼인데 이 정도면 거의 최고의 상품을 가치를 자랑하죠. 아. 그리고 이게 뿌리가 예. 절대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자르지 마세요. 아. 뿌리를 웬만하면 다 살리세요. 예. 예. 근데 여기 약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뿌리 버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정말 좋은 걸 고르실 때 이 뇌두를 보시게 되면 네. 뇌두가 물러 있거나 뇌두가 없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뇌두가 싱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삼은 만져봤을 때 탄력이 있고요. 아. 그러면 오늘의 이제 주제가 삼겹살이니까 네. 삼겹살부터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제가 준비한 삼겹살은 지금 600g인데요. 네. 좋은 삼겹살을 구매하실 때는 저는 이제 오늘 3mm로 썰었어요. 네. 집에서 너무 두꺼우면 팬이 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방과 고기가 7:3. 아. 7:3 비율이나 6:4 비율로 있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7, 지방이 3. 3. 예. 예.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보았을 때 연분홍빛 띄는 고기가 정말 신선한 고기예요. 아. 예. 그래서 우선 삼겹살을 한번 잘라 볼 텐데요. 네. 삼겹살은 6cm에서 7cm 길이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따 드실 때 한 입으로 드시기가 정말 좋습니다. 우선 볼에 좀 담아 놓고요. 이것도 금방 끝나는 요리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인삼을 한번 시쳐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인삼은 시칠 때 칫솔 같은 거 예. 아니면 이런 솔 이거 2,000원이면 사거든요. 예. 이런 걸 해서 살살 이렇게 문대주세요. 문질러서. 예, 이렇게 문질러주면 흙만 털어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너무 빡빡 씹고 그렇게 되면 영양분 다 빠져나가니까요. 예. 이렇게. 네. 이 정도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자 믹서기를 우선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네. 다음에 인삼은요. 네. 아, 뇌두만 잘라주세요. 머리 부분 쪽. 예, 예. 뇌두만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그냥 이거는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요. 네. 여기다 믹서기다 그냥 넣어버리세요. 이 뇌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를 잘라서 좀 버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 그렇죠. 옛날에는 그 뇌두가 네. 이걸 먹으면 뭐 독성분이 있어서 아니면 열이 너무 열이 많아 네. 네. 그래서 무슨 머리가 네. 약간 이상하게 된다고 다 그건 속설인데요. 네. 사실 이 뇌두는 먹지 않는 이유는요. 이거는 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삼 자체가 좀 열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지 이걸 먹어서 뭐 꼭 뭐 건강에 뭐 나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안 쓰는 거니까 버려주시면 되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다 넣으세요. 믹서기에다가. 예.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예. 인삼 가루가 있습니다. 인삼 가루. 예. 예. 인삼 차 타먹는 거 있죠? 예. 그거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유가 들어갑니다. 우유. 예. 우유가 한 컵 반인데 g수로 따지면 300g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요. 네. 꿀입니다. 돼지고기와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엿이 들어간다고 하면 물엿이 들어가면 약간 딱딱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겠네요. 예, 하지만 이 저 물엿보다 이 꿀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숙성이 빨리 되고 아, 정말 부드럽게 예. 향도 좋아집니다. 아 그러면 이 꿀이 네. 고기뿐만 아니라 인삼하고도 궁합이 좋은 건가요? 아 정말 좋죠. 그래서 옛날엔 인삼하고 꿀 찍어 먹잖아요. 아, 네. 자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삼에 꿀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게 되면 고기의 양념장에서 빨라지고 그렇죠. 더 맛도 좋아진다. 네. 네. 물엿은 좀 딱딱해질 수 있는 경향도 생기고요. 네. 네. 또 꿀이 들어가면 향도 좋아지고요. 예. 그리고 천연 얘는 조미료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천연 당분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훨씬 좋죠. 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곱게 갈아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갈아볼까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냥 마셔도 인삼 주스 아닌가요? 맛있어요. 예. 이대로 드셔도 맛있어요. 여기다 이걸 다 부으시면 됩니다. 아. 향 한번 맡아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삼겹살 말고도요. 네. 집에서 이특 씨는 원체 이렇게 바쁘신 분이라 네. 이게 아침에 간단하게 갈아서 영양 대용으로 갈아서 드셔도 아주 좋아요. 야, 그럼 인삼의 효능, 뭐 인삼의 영양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인삼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사포닌이 많아가지고 네. 사포닌 성분 때문에 여름에 꼭 먹어줘야 할 대표적인 뭐 식품 중에 하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먹으면 또 쓴맛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지고기와 같이 드시게 되면 훨씬 더 몸을 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다 부으셔가지고 삼겹살을 인삼에 재우는 거네요? 네, 삼겹살을 이렇게 인삼에 재워놓게 되면 삼겹살의 특유의 냄새도 없어지고요.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와. 자, 그러면 이렇게 숙성이 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밀폐 용기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예, 밀폐 용기에다가 이렇게 담으셔서 사실 바로 구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바로 구워서 먹더라도. 예. 근데 얘를 조금 이제 아까 들어갔던 꿀이라든지 인삼의 향이 고기에 배고 우유도 단백질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애들이 고기에 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냉장고 안에다가 숙성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냥 일반 그릇에 담는 것보다 이런 밀폐 용기에 담아서 숙성을 하시게 되면 네. 공기를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숙성이 잘 됩니다. 그럼 시간은 어느 정도 숙성시키는 게 좋을까요? 2시간부터 해서요. 뭐 이틀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2시간 되면 싹 다 이제 숙성이 되는 거예요. 2시간 정도요? 네. 자, 그럼 냉장고에 이미 숙성된 네. 삼겹살이 있으니까 네. 제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삼겹살이 네. 인삼을 다 마셨네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된 거죠. 와. 예.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거의 불그스름하죠? 예. 지금 한 시간 가까이 놔둔 거예요. 얘도 한 시간 가까이만 놔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삼겹살을 인삼에 다 재웠고요. 바로 네. 이제 구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한번 구워볼까요? 좋습니다. 네. 대신 일반 삼겹살을 구울 때는요, 좀 강하게 구워야 돼요. 이렇게 손을 올려봐서 정말 뜨겁게 열기가 올라왔을 때, 딱 구워야 겉면이 코팅이 되고 또 뒤집어서 코팅을 시켜놔야 그래야 안에 육즙을 가둬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렇게 양념이 된 고기는 너무 센 불에 하게 되면 안에는 안 익고 겉만 탑니다. 그래서 중불로?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미지근한 온도가 올라오면 네. 그때 넣어주세요. 약간 양념고기 굽듯이 구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탈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육수 있죠? 네. 이 국물 보이죠? 예. 얘를 살짝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하면 돼지고기에 잡내도 없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야, 인삼으로 이렇게 숙성시킨 삼겹살은 또 처음이라서. 아마 방송 중에도 통틀어서 이런 삼겹살 요리 한 조리사분은 없을 예, 거라서. 최초입니다. 예. 예. 저는 원래 최초를 좋아해가지고요. 예. 인삼 향 올라오는 거 보세요. 거의 쓰러집니다, 이거. 네. 이특 씨, 저기 집에 이따 네. 갈 때 좀 싸가세요. 좀 싸가겠습니다. 네, 네. 그거 놔두면 여기 제작진분들 다 드시니까요. 꼭 네. 싸가세요. 예. 네. 자, 일단 구울 동안 저는 네. 완성접시를 이쪽에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 음식 하면서 웬만하면 네. 군침 넘어가는 사람이 아닌데요. 네. 이건 군침이 넘어갑니다. 이 향이 못 살겠어요. 저는 이 향만으로도 지금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주부님들 창문 열어놓고 조리하지 마십시오. 네. 위에집 아랫집에서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네. 사실 인삼이 우리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네. 인삼을 딱 주면서 너 이거 인삼 하나 먹어 라고 하면 네. 먹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인삼 주면 안 먹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음식으로 해주게 되면 잘 먹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포인트는 센 불이 아닌 중불로 그렇죠. 타지 않게 네. 엄청 부드럽거든요, 고기가.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 구워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같이 곁들일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샐러드를요? 네. 자, 잠깐 놔두고 네.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팥샐러드를 만들 텐데요. 우선 팥을
이렇게 반을 갈라주세요. 네.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 이 가운데서 아, 네. 딱딱한 심이 나오거든요. 네. 얘는 빼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으로 나와 있죠. 네. 이게 섬유질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또 특히 여름철에 파가 억센 거는요. 지금 보통 쓸 때는 이렇게 쓸거든요. 그렇죠. 예. 이러면 결대로 쓸기 때문에 질겨요. 아. 그럴 때는 파를 이렇게 접으셔가지고요. 쫙 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면 엄청 부드러워요. 아. 오. 이렇게 쓸면 정말 부드러워요. 대신 아까처럼 길게 쓸게 되면 질겨집니다. 그러니까 결 반대로,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씨만 빼가지고, 이러면 우리 옆집 아줌마 파마머리처럼 꼽실꼽실한 이게 나옵니다. 야, 칼질이 정말로. 기계 같습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하면 네. 물에 담궈놓으면요, 곱슬머리처럼 꿀꿀해져요.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또 색감을 주기 위해서 네. 파란 잎 두 개만 넣을게요. 그래서 야 정말 칼질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못 하시면 파채 칼 있어요. 네. 그릇 가게 가면 2, 3천원이면 사거든요. 그걸로 긁으시면 돼요. 손 다칠 염려도 없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그래서 파의 아린맛을 좀 빼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있으면 탱글탱글하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살아날 동안 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바로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희가 흔히 먹는 진간장. 간장. 예. 간장에다가 얘는 참기름. 참기름. 예. 그다음에 얘는 식초입니다. 오, 네. 네. 그다음에 얘는 설탕, 설탕, 사이다, 사이다.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다가 진간장 한 큰술. 그다음에 식초도 한 큰술. 예. 네. 그다음에 사이다가 두 큰술. 참기름, 참기름 한 큰술. 그다음에 설탕. 자, 야, 설탕도 사실, 네. 한 큰술. 사실 이 파채 샐러드하고 네. 삼겹살은 또 궁합이 또 잘 맞잖아요. 아, 최고죠. 근데 보통 파채를 무쳐서 드실 때는 그냥 고춧가루 넣고 고춧가루에다가 이제 참기름 넣고 깨 넣고 이렇게 소금 넣고 무쳐 드시는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한번 간장으로다 고춧가루 없이 아주 깔끔하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아주 별미 중에 별미일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네. 물기를 좀 따라야 되니까. 예. 자, 가서 물기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이는 있는데요. 제가 예. 잘난 채 하려고 이를 안 쓰는 겁니다. 아, 여기서 이라는 건 이제 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죠? 예, 아유. 그냥 달라고 하면 바로 주시는데. 아유, 그래도 잘난 채 한번 해보려고. 저기 바로 옆에 있거든요, 선생님.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자, 양념장도 끝이고요. 예. 예.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면 파를 한 세 뿌리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삼겹살을 다 굽지 않았잖아요. 예. 그 600g에 파를 한 세 뿌리 정도면 이 양념장에 충분히 돼지고기 한 근, 삼겹살 한 근을 구워 드실 수가 있는 양이에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양념장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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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실 이게 무슨 맛이죠? 와. 파하고 어떻게 어울릴까지 생각 안 들죠? 근데 파하고 이따 드셔보시게 되면 정말 끝내줍니다. 약간 데리야끼 소스의 맛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절대 짜지 않죠? 예, 예. 예.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고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체육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셨었는데 네. 우리 선생님처럼 예. 이렇게 요리하시면서 본인 요리에 감탄을 크게 하신 분은 최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들도 다 그래요. 뻔뻔하다고. 근데 맛있는 건 맛있다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노릇노릇 맛있게 또 잘 구워지네요. 예. 자, 이렇게 다 구워졌으면 이제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 사실 냄새 맡고 지금 난리를 났어요, 지금. 와, 냄새 확실히 다르네요. 일반 그냥 돼지고기만 굽게 되면, 다르다. 예, 아무리 좋은 고기를 쓰더라도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날 수뿐이 없거든요. 예. 전혀 없잖아요. 이거는 아마 히트입니다, 히트. 선생님, 혹시 이제 집에 인삼이 없으면. 네. 꿀에다 우유를 타서 네. 그렇게 하면 혹시 숙성을 해도 될까요? 나쁠 건 없는데요. 네. 그럴 때는 아까 가져왔던 인삼 차 마시는 티백. 아, 티백. 네, 그것만 넣으셔서 이렇게 하셔도 그래도 되겠네요. 네, 좋은 방법이에요. 드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뭐 취향대로 홍고추를 뿌려도 되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드시는데 뭐 손님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파채를 밑에 깔아도 돼요. 파채를 밑에 깔고 소스를 옆에다 부어주면 오목하니까 소스가 밑에 네, 딱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게 되면 오늘 이특식을 개 타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파닭이 유행해서 이렇게는 많이들 먹었었는데 네. 파삼 느낌이 확 나네요. 아, 정말 이거. 여기다가 소스를 살짝 뿌려주세요. 이만 뿌려주시면 이것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인삼향이 솔솔 풍기는 게 냄새만 맡아도 힘이 불끈 나는 느낌인데요. 최강 보양식 인삼 삼겹살 구이와 파채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영양만점 인삼 삼겹살 구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양념장을 만들 때 꿀을 섞어주는 게 키포인트. 그런 다음 삼겹살에 버무려주면 양념장이 빠르게 쏙쏙 스며든다는 사실. 향긋하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일품. 인삼 삼겹살 구이로 색다른 보양식을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